그렇게 참이 세상에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사연들이 많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의료, 누구였던 마음 하나로 그냥 물건 하나 옮기듯이 그렇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요즘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의학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의학으로 될수 없는 부분들은 대개가 기도로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도 약의 효과만 갖고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절망을 이야기하기 또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많은 병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모쪼록 뭐 부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절에 갈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오고 가고 어디든지 간에 그냥 계시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서 부처님에게 그 가피를 원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무지몽매할 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종교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때는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문고리를 잡고도 빌었던 부분이 있었고 장독대에 문을 떠놓고 빌었던 시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정성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다 마음이 통하고 이심전심 다 하는 마음 정성스러움이라는 부분이 통해서 가피를 이뤘던 과거가 있었듯이 그러지만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세대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한 부처님 진리를 만났기에 또한 그것도 막연히 하는 부분이 아닌 염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네, 스님께서도 축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희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재방송을 보고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830님께서 저희 딸아이가 박사 마무리 중이어서 매 순간을 조심스러워하며 회향하는 마음으로 지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자녀분들 생각하시는 어머니 사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예. 특히 박사라고 하는 부분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목도 정해야 되고, 그 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있었던 부분의 내용보다는 색다른 어떤 그런 부분의 이론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를 말리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쪼록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다 잘만 되면 너무나 세상을 편안한 세상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고해 중생의 세계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 부침하는 삶이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민의 땅이라 달감자 참이린자 참고 사는 부분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 삶이게 본다면 많이 배운 사람도 고통이고 적게 배운 사람도 고통이고 많이 가진 사람도 고통이고 적게 가진 사람도 고통이고 다 고통이잖아요, 그죠? 모든 거다 고통인 거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받아들일 거냐?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따님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 학위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좀잘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학위를 멋지게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GN